할렐루야. 6월 14일 월요일 아침,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381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또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또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너는 조각몽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반 규빗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이 본문은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드는 규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진설병, 우리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사에서 진설병 언급하니까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진설병이라는 그 말을 직역하면 히브리어겠죠. 얼굴 앞에 놓인 떡, 얼굴 앞에 놓인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지는 떡, 하나님 면전에 드려지는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2개를 놓았는데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겠죠.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놓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이게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을 갖게 된 이유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성소 안에 그 진설병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해라.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그 떡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상에서 함께 이렇게 놓았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하나님. 우리 성막도 회막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떡도 그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대표로 앞에 서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적용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나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바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하시는 제의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설병 놓는 상에 관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이것을 보면 그 규정, 그 상 자체를 만드는 것에 관한 규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서두에 읽은 본문입니다만 23절에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조각목은 그 나무죠.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가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목재가 아니라 나무는 단단하지만 가늘고 그리고 옹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 목재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의 전에 그 놓는 떡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은요, 금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도 금을 붙이지만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귀한 나무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싸고 천한 그런 조각목으로 하나님 앞에 놓는 그런 상을 만들도록 명령하셨다.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조각목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금으로 그것을 덧입히고 금태로 싸는 것은, 순금으로 덧입힌 게 그냥 그 노예였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귀하게 금으로 덧입혀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겉을 금태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귀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금태 이런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되심, 영원하신 왕되심,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떡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설병을 얻는 그 상은 정말로 천한 나무를 귀한 것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모세를 만나주셨는데 바로 그 모습을 닮아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거룩한 불이 임하였는데 불이 가시떨기를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바로 그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태를 이렇게 금으로,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있는 이 진설병 놓는 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시고 그들로 귀하게 만드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조각목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 앞에 놓는 상을 만들고 거기에 늘 하나님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공급하시는 것을 뜻하는 열두 지파의 떡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이것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낮고 천한 모습일지라도 귀하게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두는 그리고 또 그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자녀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